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되게 오래 썼는데 네, 상암에서 영상을 켰고요. 오늘은 그 쿠팡플레이 팀K리그랑 토트넘 오픈 트레이닝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제가 올 생각이 없어서 티켓팅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유튜브 소재를 주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재현님이 이벤트 당첨되셔가지고 여러분 저희 인천 팬이 지금 여기 상암 VIP로 왔습니다. 네, 동반자 1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반자 이렇게 왔고요. 제가 오픈 트레이닝 두 번은 나갔는데 경기는 두 번 다 못 가거든요. 원래 미넨이랑 토트넘 노렸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오픈 트레이닝만 가는 사람으로 컨셉을 잡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 이렇게 티켓도 초청장도 이렇게 받고 열려 보면은 이렇게 쿠팡 플레이 시리즈 이렇게 초대장을 받습니다. 초대장으로 뭐 연맹, 인맹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선수 운빨로 네.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당첨이 돼버렸거든요. 저희가 6시부터 토트넘 시작인가요? 네, 6시에 토트넘 시작, 7시 반에 팀 K리그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7시 반에 시작한 오픈 트레이닝 끝나고 그 미덴 그릿이라고 팀 K리그 선수들이랑 단체로 만나서 사인하고 사인 찍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팀 K리그에는 우리 요니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2015시즌 거고요. 마킹이 요니치예요. 요니치 제가 돈 주고 산 첫 번째 유니폼입니다. 오,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이야, 바로 나왔죠 오늘. 열차 유니폼 오늘 첫 번째 마킹이 됩니다. 오, 혹시 몰라서 사온. 왜 이렇게 유니폼을 많이 샀어요? 이거 근데 아빠 선물이라 혹시라도 사인 받으면은 어떻게 아버지께 가는 거라 제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일단 실내로 휴식을 했고요. 너무 더워요. 오픈 트레이닝이 토트넘 6시 시작인데 지금 4시 반이거든요? 1시 반 전인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소감은 일단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네, 지금 물병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병 상황에 대해서 진짜 비가 오지게 내리는 날 진짜 앞도 잘 이렇게 못 뛰는데 막 이겨서 진짜. 신났다 우리 와 이러고 막 밥송 부르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가 이렇게 쏟아져 난 진짜 자세히 보면 한 명이 누가 툭 쓰러져 갑자기 그 내 선수였던데 아 기성용 아 형 S석이었나 그때? 어 나 스탠디 몰라서 몰랐어 와서 알았고 그때까지 누가 쓰러지고 어어 뭐지 하는데 여기서 막 욕 나오고 아니 진짜로 맞아 하나 날라고 그래. 우르르 날라갈까 요니치가 어, 뛰어왔고 그래 막 왔어 그럼 몰라 우리 몰라 이러는데 물병을 막은 사람과 물병에 맞은 사람 네 재현님이 클래퍼를 뽑았는데 또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네. 와 다이어 다이어 왜요? 제 꿈은 그나 보죠? 와 근데 선정 기준이 뭐인 도대체? 아 다 이어냅둬도 돼 그 답을 안 볼래 좋지 않습니다 나 오늘 잘하는 거 많다 다 좋은 거 많다 네 여러분들 기회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오네 자연의 뜨거운 박수 개 미쳤다. 이야, 진짜 왔네. 확실히 부담 줄어들었나 보다. 자,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 나오죠, 부탁드릴게요. 네, 토트넘 선수들이 지금 몸 풀고 있습니다. 저쪽 끝에는 골키퍼 쪽은 따로 하고 있어요, 아예. 아, 골키퍼 오른쪽에 키퍼 훈련은 좀 재밌거든요. 오, 근데 잘 맞는다. 오 확실히 EPL 스퍼들이랑 잘하네요 아 그리고 저 훈련 템포가 빠르다 어 그 뭐지 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기장에서 보던 그 워밍업 어, 어. 그 워밍업 킥 템포가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빠르고 강합니다 킥 때려주는 것 자체가 되게 빠르고 좀 구질이 다양해요 약간 네. 들고도 차주고 어. 계속 여러 개로 해주네 들어서 하프발리로도 때리고 어. 밑에 공 놓고 감아서 때리고 무회전으로 때리고 지금 다양하게 계속 차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냥 땅에다 놓고 그냥 무회전으로만 계속 차주니까 구질이 일정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게 더 다양한 구질 어떻게 그 잡느냐 사실 키퍼들은 잡느냐 펀칭을 해내느냐가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라 이제 슬슬 미니게임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사각형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나 보다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재밌는 거는 꼴대를 보통 좌우에다가 해놓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정사각형 정사각형 해놓고 대각선 해놓는 거. 국민손 저기 있지? 어째 오른쪽. 누가 봐도 손흥민이랑. 원래 보통 길이를 가로 1대 세로 1.5로 해놓고 여기 완전 조각형이네. 훨씬 더 보네. 안 뺏기고 쭉쭉 해서. 아, 근데 되게 좁다. 하는 거야 저거? 베리발 동작. 잘생겼다 베리발. 야. 칸 설정이 돼 있거든. 그 칸에서 앞으로 갈 때는 패스를 해야 되는 거. 아, 드리블 상상이 저거. 드리블로 못 넣는 거. 와. 이것저것 재밌네. 이것저것 재밌다. 진짜 연기 같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공격 패턴 맞는 거.
저희 이제 또 선수들이랑 사인 뭐 사진 이런 거 다 했고요. 아쉬운 건 유치 선수한테 사인을 받긴 했는데 사진을 같이 못 찍었다. 아, 사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제가 15년도 유니폼 가져오니까 이제 또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당연히 안다고. 그러면은 네. 일단 오늘의 일정은 여기까지 영상을 끊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바이른 뮌헨 오픈 트레이닝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